최초로 땅을 밟은 식물은? 주변의 식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이지 각양각색의 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물들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안드로메다의 외계인이라면 틀림없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얘네들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지? 지구를 방문할 정도로 아주 똑똑한 안드로메다의 외계인은 천차만별인 식물의 모습에서도 금방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이 생명체에게는 빛이 정말 중요하구나. 동물과 달리 대부분의 식물들은 똑바로 서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팔을 활짝 펼친 모습이죠. 숲에서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게다가 하나같이 잎을 달고 있습니다. 외계인들은 이 잎이 일종의 태양 전지판이라는 걸 알아챕니다. 햇빛에서 에너지의 원천인 광자를 얻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또 깨닫습니다. 아, 그래서 식물은 움직일 필요가 없구나. 햇빛은 지천에 널려 있으니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나무 좀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안드로메다 외계인의 눈에는 틀림없이 이상해 보일 겁니다. 나무가 높이 자라는 이유는 숲에서 다른 나무보다 햇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있는 나무가 높이 자라는 것은 괜한 에너지 낭비인 거죠. 풀처럼 옆으로 퍼져 자라는 게 유리합니다. 외계인들은 식물의 가지를 잘라보고 땅을 파서 뿌리를 관찰한 후 또 한 가지 사실을 추리합니다. 이 생명체에게는 물도 아주 중요하구나. 줄기 가운데에서 물을 수송하는 긴 빨대와 땅속 깊이 파고든 뿌리가 다 물 때문이라는 걸 발견한 거죠. 마침내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식물은 원래 물 속에 살던 식물의 조상들이 육상으로 올라오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상한 모양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식물마다 조금씩은 달라 보이지만 모두가 햇빛과 물을 얻기 위한 저마다의 가장 효율적인 모습이다. 지구 행성에서 식물은 가장 성공적인 생물이고 따라서 지구는 식물 행성이다. 생물이 처음 육상으로 진출한 것은 5억 년 전후로 생각됩니다. 40억 년 생명의 역사를 하루로 단축하면 이건 밤 9시 이후가 됩니다. 육지로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바로 태양의 강한 자외선 때문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자외선이 그대로 육상까지 도달했던 거죠. 지구 역사에서 무려 40억 년 가까이 육지는 자외선이 그대로 쏟아지는 황무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광합성 세균과 조류 등이 번성하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축적되고 그것이 지금과 같은 오존층을 만들고서야 비로소 다양한 생명체들이 슬금슬금 땅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안드로메다 외계인의 관찰처럼 식물이 처음 땅으로 올라왔을 때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그동안 물을 공기처럼 호흡했던 생물들에게 물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모험이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먼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동물이 육상으로 올라올 때 허파가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최초로 육상에 올라왔던 이끼류는 줄기로 직접 물을 흡수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뿌리도 관다발도 없었으니까요. 일종의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서 마치 스펀지처럼 공기 중의 수분을 빨아들인 거죠. 이끼류 다음에 나타난 고사리류에서 관다발이라는 놀라운 성능의 빨대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관이 다발로 있다고 해서 관다발입니다. 땅속의 물과 양분을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거의 아무런 에너지 소모 없이 식물의 높은 곳으로 물을 배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다발과 함께 비로소 잎과 뿌리도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잎과 뿌리를 관다발이라는 파이프로 촘촘히 연결시켜 대기와 땅의 물질들을 절묘하게 순환시키는 참으로 놀라운 생명이 출현한 거죠. 물을 빨아들이는 효율적 시스템도 필수적이었지만 식물이 이미 가지고 있는 수분을 빼앗기지 않는 전략도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큐티클입니다. 네일아트를 해보신 분이라면 큐티클이 뭔지 금방 아실 겁니다. 손톱 뿌리에 있는 피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조직이죠. 곤충의 피부인 외골격에도 많이 포함된 성분으로 보통 생물의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의 세포벽에 이러한 큐티클층이 생기면서 체내의 수분 증발을 막아 건조한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 해주었던 거죠. 지상에 가장 먼저 상륙했던 식물을 녹조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녹조류의 표면에 큐티클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향한 열망도 식물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꿉니다. 사실 최초의 육상식물에는 잎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주로 줄기로 광합성을 했다고 합니다. 방금 줄기에서 물을 직접 흡수한다고 했으니 이 당시에는 줄기에서 빛과 물을 다 받아들인 셈이죠. 줄기가 식물의 모든 것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잎이 생기고 그러다 작은 잎이 점점 큰 잎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솔잎란의 가엽인데 가짜잎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석송의 작은 잎, 소엽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고사리의 큰 잎, 대엽입니다. 대엽은 진짜 잎이라고 해서 진정엽이라고도 합니다. 신기하죠? 이 모두가 고사리류, 전문 용어로 양치식물이라고 불리는 그룹입니다. 고사리류로 진화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나뭇잎이 차례로 발달한 거죠. 마치 태양전지판을 얇고 넓게 만들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것과 유사합니다. 오늘날의 몇몇 식물의 모습을 보면 태양전지판이라는 게 괜한 말이 아님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건 토란잎이고 이건 빅토리아 수련입니다. 와, 소리가 절로 나오죠? 육지로 올라오면서 식물의 성생활에도 일대 혁신이 일어납니다. 물에서는 정자가 헤엄쳐서 난자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육지에는 물이 귀하니 뭔가가 바뀌지 않으면 수정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당연히 최초의 육상식물은 얕은 물이나 물가에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종종 물이 없는 열악한 상황에도 직면했을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생식세포를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배입니다. 배란 어미 몸의 일부가 암컷의 생식세포인 난자를 보호막처럼 감싼 것을 말합니다. 동물의 경우 보통 배아 또는 태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모두 엠브리오입니다. 주머니 같은 구조를 만들어 수정된 후 일정한 크기가 될 때까지 어린 개체를 보호하는 시스템인 거죠. 우리 인간도 어린 개체를 자궁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양수라는 물에 넣어 일정 기간 보호합니다. 물론 식물의 최초의 배는 이처럼 복잡한 조직은 아니었고 그저 아주 얇은 혼잎으로 새끼를 감싸준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상에 처음 진출한 식물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약이었습니다. 육상 식물을 유배식물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자로 유배, 배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embryophyte, 단어 앞부분에 배라는 뜻의 embryo 보이시죠? 육상 식물의 성생활에 있어서 배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혁신은 포자입니다. 포자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배는 동물이나 우리 인간에게도 있지만 포자는 식물이나 균류에게만 있는 독특한 생식세포이기 때문입니다. 포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전과 생식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유성생식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유성생식이란 암수 구별이 있는 두 개의 생식세포가 결합하여 자손을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정자와 난자가 합쳐 수정란을 만드는 방법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생물들은 유전자를 한 벌이 아니라 두 벌씩 갖고 있습니다. N이 아니라 EN인 거죠. 그래서 EN을 두 배라고 해서 2배체라고도 합니다. 유성생식의 핵심은 EN 형태의 유전자를 반으로 쪼개 N 상태로 만든 후 이를 결합해서 다시 EN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반으로 쪼개지 않고 그대로 합치면 EN이 4N이 되고 4N이 8N이 되고 해서 결국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요. 유전자의 숫자가 준다고 해서 이를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N은 EN이 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반수체라고 합니다. 포자는 반수체입니다. EN이 아니라 반수체인 N이기 때문에 홀씨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홀씨는 C와 무엇이 다를까요? C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식물의 수정란입니다. EN이라는 얘기죠. C에서 바로 식물이 태어나니까요. 홀씨는 C처럼 생겼지만 C가 아니라 난자나 정자처럼 일종의 생식세포입니다. 하지만 바로 수정해서 수정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 따로 분열해서 배우체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서 배우체란 배우자, 즉 난자나 정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난자를 생산하는 난소나 정자를 생산하는 정소에 해당합니다. 이 그림은 포자를 이용해서 번식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포자체라는 곳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포자체가 바로 포자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포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감수 분열이 일어나 포자가 N인 거죠. 하지만 암수 포자에서 수정란이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암수 배우체가 만들어집니다. 포자가 바로 성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별도의 배우체를 만든다는 건 우리의 관점으로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서로 합치지 않고 각각 밖으로 나와 독자적인 개체를 만든다는 얘기니까요. 배우체라는 별도의 거대한 난자 공장과 정자 공장을 차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장에서 나온 난자와 정자가 접합해서 비로소 수정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정란에서 포자체가 만들어져서 한 사이클이 끝납니다. 그림의 윗부분이 유전자가 N상태로 살아가는 N세대, 아랫부분이 EN세대입니다. 배우체와 포자체 세대가 교대로 나타난다고 해서 세대교대라고도 합니다. 어렵고 복잡하죠? 그래서 포자로 번식하는 대표적인 식물 중 하나인 이끼류의 일생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우체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N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옆에는 암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각 암 배우체와 수 배우체인데 여기서 각각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집니다. 앞서 얘기대로 생식세포 공장들인 거죠. 수 배우체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물속을 헤엄쳐서 난자와 수정하면 암 배우체에서 포자체라는 게 자라납니다. 포자체가 배우자체에 기생하는 거죠. 이러한 포자체에서 포자를 만들고 이 포자가 다시 암 배우체와 수 배우체를 만들면 한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중간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모두가 물이 희귀한 육상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식물은 힘든 상황이나 심지어 극한 상황에 처해도 도망가거나 더 나은 상황을 찾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포자는 보통 두껍고 튼튼한 세포벽을 갖고 있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휴면 상태로 수백 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자와 난자를 만들지 않고 포자를 만든 거죠. 때를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꽤 성공적이어서 이끼류나 고사리류 같은 식물뿐 아니라 곰팡이나 버섯 같은 성공한 균류도 포자를 이용합니다. 이끼, 이렇게 생긴 놈들입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배와 포자라는 혁신을 통해 최초로 육상에 정착하기 시작한 위대한 개척자들의 후손입니다. 앞으로 이끼를 볼 때는 허리를 낮춰 존경을 표해야겠습니다.